안녕하십니까. 한국레디에스의 솔루션 아키텍트 이승일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성숙한 기업 환경을 위한 DevOps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레디에스의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면서 오픈스택, 오픈시프트, 애서블 자동화 플랫폼 같은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과 함께 클라우드 환경 구축, 마이그레이션 및 DevOps 환경 구성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경험한 것은 개발자분들이 기존의 워터풀 방식에서 애자일 방식으로 전환이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DevOps의 접근 방식은 그린필드나 혹은 스타트업 같은 새로운 환경보다는 이미 성숙한 기업 환경에서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러한 성숙한 기업 환경에서는 DevOps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는 좀 걱정을 하고 고려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두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PT 안에 애니메이션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현재 이러한 DevOps가 점점 성숙해지면서 이러한 성숙한 기업 환경에 적용할 때에는 어떠한 걱정할 거리가 혹은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일단 몇 가지 통계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DevSecOps Plus Security를 합한 언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DevSecOps라는 커뮤니티 조사,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개발자분들은 실제로 이러한 개발들을 하면서 보안이 중요하다. 얘는 다들 일관되게 동의하는 반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안 관련된 어떤 시간을 투자하는 데서는 통계치에서 보시다시피 3년 연속으로 약 50%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0% 미만이라는 것은 실제 보안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개발자 분들 중에서 5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런 개발 환경에서, 개발 관계에서 이런 보안 부분을 신경 쓴 거는 50%보다 더, 네, 더 미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와 같이 이런 개발자들이, 보통 개발자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보안 이런 것보다는 일단 셀프 서비스 형태를 통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RDS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이런 API 게이트웨이 만드는 것들을 셀프 서비스 형태로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많이 좋아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많은 셀프 서비스가 무료 컨테이너 교환을 돼서 처리되는데요. 사실은 이건 또한 요즘에는 어떠한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제한이 없는 이러한 무료한 다 오픈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식 도커 이미지 중에 상위 10% 안에 드는 이런 다운로드가 가능한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보통은 이러한 이미지들이 일반적으로 최소 30개 이상의 취약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발자분들의 50%는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러한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스캔을 통해서 어떤 이러한 취약점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등의 이런 노력은 아직도 아까 통계에서 봤듯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발자분들의 45%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사용 중인 컨테이너에 대하여 새로운 CV, 즉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형태로 형상 서비스를 하다가 나중에 이러한 취약점들이 발견되거나 혹은 보고돼서 어떠한 장애 요건이 되거나 나중에 이러한 보안사고 같은 되는 것들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사실은 데이제이로 환경에서 발견되는 취약점들하고는 또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라이전에서 2015년 DBIR, 보통 데이터 브랜치 인터베이션 레포트라는 건데요. 버라이전에서 매년 발행되는 정보 보고서 보안사고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2014년에 보안사고에서 관찰된 CV인, 즉 이러한 취약성 관련된 설문조사가 포함되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까지 관찰된 이러한 보안 사고들의 97%는 사실은 CV에 등록되어 있는 상위 10개에서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2015년 이후에도 항상 어떤 보안사가 보면 기존에 이미 취약점이 보고됐던 것들에 대한 것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은 새로운 취약점에 대한 보안사고보다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패치나 보안 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이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정표에 보시는 것 같이 현재 오픈소스 형태로 많이 다운로드하고 있는 자바 컴포넌트들에 관련돼서 또 한번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2019년까지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현황에 따르면 약 10억 건의 자바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되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10분의 1 정도가 알려진 취약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각각의 오픈된 환경에서 다운로드와 이런 오픈소스 환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다운로드 쓰고 계시지만 거기에는 이미 알려진 취약점이 있고 그 해당 알려진 취약점에 대해서 어떠한 수동적으로 차후에 추후로 어떠한 보안성에 대한 취약점을 검사하고 추가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보안사고 이슈를 갖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앞에서 설명했던 이러한 보안 취약점에 의해서 사실은 오늘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고객사 중에 어떤 컨설팅 프로젝트에서 실제 진행됐던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어떤 금융회사, 국내 회사는 아니고요. 글로벌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금융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 형태로 모바일 결제, 즉 핀테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바일 결제 앱을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 업체랑 같이 조인해서 작업을 진행했던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인큐베이션 부서, 즉 새로운 신규 스타트업 부서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은 애자일의 장점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데브스를 통해 설명됐던 많은 매력적인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고객 경험을 새롭게 개발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데브옵스에 잘 맞다고 다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오픈 프랙티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런 메비우스에 있는 모양과 같은 형태로 여기의 프로젝트는 이러한 형태가 잘 맞다 하고 했고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데브옵스를 활용하고 도입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통제된 테스트 및 실험이 중요하고 어떤 자율적인 환경에서의 개발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환경을 변화를 하겠다 하고 많은 분들이 좋은 꿈을 꾸면서 실제로 해당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 프로젝트는 곧 그분들의 나이트메어, 즉 악몽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해서 시장에 진입해야 할 시간이 굉장히 빨라야 됐고 자자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에 맞는 기능을 빠르게 적용하기를 원했고 또 신속하게 애자일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많은 컨설턴트 분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된 모든 관련된 업체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개발자들하고 진행하도록 했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DevOps라는 팀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일부는 사실은 해당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경험이 많은 상태를 리드하기도 하지만 신규 경험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아서 기존의 다른 IT 환경에서도 개발 환경과 비슷하게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했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타임 투 마켓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애자일 방법론, 즉 빠르게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에서 집중을 해서 실제로 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런 프로젝트 개발 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존을 비롯한 일부 IT 활용을 담당하는 관계자분들은 많은 서비스와 함께 비용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가지도 지원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했을 때도 모든 분들은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즉,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컨테이너 이미지들이 보안 관련돼서 준수가 다 되어 있나요?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나왔을 때 그때 바로 담백하게 예스라고 못했던 점에서 했었다면 그거를 판단했다면 우리는 단순한 신속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더 챙겨야 됐었다 하는 것을 판단했어야 했다 하는 게 제 설명입니다. 네. 실제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면서 DevOps들이 나중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판단을 잘못한 생각이 지냈었고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개발 후반부에 거쳐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비용들도 적게 들 거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많은 비용 처리가 됐던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프로젝트는 아마존 기반에서 DevOps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다 보니 생각보다는 많은 비용이 추가돼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침투 테스트를 나중에 후반부에 진행하도록 했더니 그러한 침투 테스트가 남을 때는 실제로 해당 침투 테스트를 할수 있는 기간이 많지 남지 않다. 즉,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는 시간에서 역산으로 침투 테스트를 진행할 때니 이러한 침투 테스트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다는 거고요. 실제로 개발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보안 관련 테스트를 하려고 했지만 오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더니 오픈 날짜에 맞춰서 테스트할 시간이 얼마 없어서 결국은 오픈 날짜를 뒤로 미뤄라. 혹은 급하게 테스트를 하게 되고 급하게 테스트해서 몇 가지 이슈들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나중에 추가 보안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능이랑 혹은 마이너한 이슈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도화나 2차, 3차를 통해서도 해당 거를 업을 바꿔 나갈 수 있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보안 사고,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나 사용자 정보, 특히 국내에서는 데이터 3법에 의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된다면 이건 오픈한 당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보안사가 이슈 날 때까지 바로 오픈을 연기하게 되거나 혹은 해당 거에 대한 어떤 빠른 시간 내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거는 실제로 서비스를 오픈한 담당들의 모든 책임으로 돌아가는 게현 사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러한 보안 및 규정 준수 사항을 충족시켜서 다시금 처음부터 개발을 하거나 혹은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단계들을 다시 앞부분으로 가서 코드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변경을 줘야 됐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원래 처음부터 생각했었던 DevOps의 Agile하고는 당연히 많은 충돌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결론적으로는 오픈 날짜가 미뤄지는 이러한 사태가 지연됐던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고객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보통은 히든 코스트 혹은 섀도우 IT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스타일의 비용을 통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즉,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나중에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하지만 이미 비용은 발생한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프로젝트 담당자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빠르게 애자일하고 DevOps를 통해서 했지만 항상 언제든지 나오는 거는 이러한 나중에 마지막 보안 테스트에서 이런 이슈들이 발견되고 그때에 대한 거대한 비용 혹은 리소스 투입, 타임 하다 보면 이러한 비용들이 사실은 프로젝트 전반에서 많은 시간과 리소스 비용이 추가된다. 이런 것들은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나중에 후반부에서 이런 거를 처리하게 될때 필요하던 이러한 섀도우 IT 혹은 히든 코스트에 대한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서양에서는 많은 책들을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보통 서양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그림을 통해서 많은 예를 듭니다.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목욕물과 함께 악이 버린다는 관용구가 많이 하시는데요. DevOps 관계자분들이 가끔씩은 이러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원래의 의도는 나쁜 것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동안에 좋은 것도 같이 버렸다는 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비슷하게 이런 거는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단걸음 피한다 뭐 이런 속담도 있는데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거나 혹은 이건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도 같이 버려야 되는 이런 필요할성 오류를 말하는 건데요. 이는 아마 개발 단계에서 목욕물과 악기 버린다는 것은 실제로 개발자들이 이러한 통계에 반영된 것 같이 어떠한 특정한 보안 관련된 걸 하면서 반대로 DevOps 애자일을 버린다거나 혹은 반대로 이걸 미리 우려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러한 개발자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 한 겁니다. 즉, 어떤 걸 하나 선택하자니 보안을 선택하자니 개발 속도나 이런 걸 이게 느려질 거 우려하는 거고 반대로 개발 속도나 어떤 빠른 애자일 방식을 취하자니 그에 따라서 보안에 대해서 많은 걸 놓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모든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개발이 주도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런 모든 취약점을 검사하면 많은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도 계속 반복돼서 설명을 드릴 수 있다. 바로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DevOps 팀에서 내놓은 거는 거버넌스라고 부르는 어떤 통제 방식을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개발자들 입장에서 거버넌스 얘기하면 많은
부담감을 가지거나 오늘 반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 하다 보면 개발이 안 된다거나 반대로 개발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요즘 같은 어떤 장애물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보통 거버넌스라는 걸 사실은 다시 정의해서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조직에 있는 위험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제어들을 모아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버넌스 혹은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버넌스 컴포넌트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예방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요. 네. 개발자가 이미지를 얻는 위치 혹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에 제한을 많이 둡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예방 단계를 통해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줄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이미지나 기타 등등 어떤 등등을 취약성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취약성에 대한 보안 사고 일어나는 거는 신규에서 발생되는 이슈보다는 기존의 이슈를 통해서 발생된 거를 하는 것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취약성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거나 새로운 신규 이미지를 할 때는 거기에서 취약성 검사를 하고 패치 등을 적용하는 이런 어떤 수정적인 역할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 개발에서 운용 단계를 다하면 항상 현재 형태에서 안전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전하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항상 이 운용 중의 환경에서도 주기적으로 해당 취약성이 새로운 게 발생하면 있는지, 그 발생된 이미지에서도 주기적으로 어떤 취약성이 또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 수정, 감지라는 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컨트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거버넌스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에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너무 또이 한쪽에 거버넌스에 치중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런 개발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반대적 극부적인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보통 한쪽으로 치우거나 왼쪽으로 치우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치면서 이러한 개발자 감정이나 혹은 DevOps 이런 관점 혹은 거버넌스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충족될 수 있는데, 보통 그래서 DevOps의 레프트 시핑 혹은 라이트 시핑이라고 하는데 한쪽에 치우치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이 원하는 분들이 레프트 시핑을 많이 원하십니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거버넌스를 하기는 원하는데요. 너무 한쪽에 치우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한쪽으로 쳤을 때 혹은 레프트 시핑 했을 때 그러면 개발자분들이 이런 걸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하면 언제 개발하느냐 이런 것도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개발, DevOps의 장점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이런 가버넌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레프트 서비스와 셀프 서비스를 합하고 이런 내부 시큐리티 옵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걸 한 번에 처리하자. 바로 이게 주된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런 성숙한 기업 환경과 DevOps 사용 업체에서는 이런 DevSecOps라는 새로운 용어도 만들면서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려서 이미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성숙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DevOps 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많은 조직들이 이러한 거버넌스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만의 환경에 적용할까? 이것들을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실제로 DevOps의 온화한 송도와 또 이런 리스판스 형태를 따지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호환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표에서 보시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하나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현대적인 DevOps 방식을 사용해서는 이전에 나열한 여러 가지 세 가지 한계에서 자기만의 도구를 이용해서 활용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동으로 하느냐, 어느 정도 그 자체도 자동화하느냐 이게 하나의 관점이고요. 이거를 또 하나의 개발자 관점 혹은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시는 건 바로 DevSecOps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보시다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어떻게 자동화하느냐 이게 바로 DevSecOps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보안 도구 중에 하나인 WF, IDS나 뭐 SAST 같은 걸 보시면 어느 정도 이게 성숙했다, 미성숙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방법론, 도구들을 이미 DevOps에 자동으로 도입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통계치를 보면 각각의 테이블, 히스토그램을 보면, 다이어그램을 보면
어느 부분이 좀더 크게 많이 차이가 나고 어느 부분은 차이가 적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비율을 보시고 어떤 각각의 격차를 보면 보안하고 DevOps가 아닌 DevSecOps를 수행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연관시키는 게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파이프를 통해서 어느 형태로 일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여기서 제가 설명하자 하는 거는 이런 DevOps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DevOps를 실행하는데 어떠한 인풋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어떠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보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의 고객사 예를 들었듯이 이런 것에 보시면 실제로 아, 우리는 DevOps를 한다지만 우리는 특별한 걸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이게 아닌데 실제로 아무것도 넣지 않은 것 자체도 하나의 인풋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핫샷 개발자라고도 많이들 표현하는데요. 보안을 위해서 속력이 개발 속도가 느려졌다고 하시는 이런 개발자 그룹들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DevOps라는 거버넌스를 한다면, 거버넌스를 통제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개발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하느냐 혹은 준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최적화 프로세스를 찾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실제로 이런 것들은 DevOps라는 것은 잘못 적용하면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AI 머신러닝에서 어떤 인풋 값을 잘못 넣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값도 자동으로 잘못된 값을 예측하는 이런 경우인데 그와 같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것 같은데요. 보통 예전에 아주 오래된 애니메이션이지만 영화, 애니메이션 판타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미키마우스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초기 마법사였던 거고요. 초기 마법사 때는 이러한 마법을 통해서 자기의 총선을 빨리하기 위해서 어떤 오토메이션 혹은 DevOps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련된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진행해서 하다 보니 나중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 문제점을 처리하고자 결국 진행했던 모든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당 프로세스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러한 같은 사례도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DevOps라는 걸 시작할 때 어떠한 식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즉 DevOps가 통해서 하면 무조건 보안 사고나 이슈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DevOps를 시작할 때 거기에서 어떠한 시작 값을 가지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미키마우스가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처리하게 해서 다른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자동화 중단하고 새로 시작하고 처음부터 했다. 즉,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DevOps를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쭉 진행했지만 나중에 거버넌스 측면 때문에 그걸 모든 걸 중단하고 다시 처음부터 개발해서 비용에 추가했다는 건데 이게 DevOps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값을 시작하고 했다에 따라서 달라진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보여드리는 하나의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다시 DevOps라는 핵심으로 돌아가서 실제 DevOps가 이러한 가버넌스를 같이 연동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IBM에서 소프트 연구에서 나온 그래프고요. 코드 결함을 수행하는데 비용이 발견, 그 해당 코드를 해서 이슈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거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돈이 어디선가 많이 많이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포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결함 찾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초반부터 그럼 개발에 대해서 얼마만큼 빨리 지지하느냐가 가장 큰 중요하다는 이슈가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배포, 리드 타임을 줄이고자 하는 게 DevOps 지지자분들은 QA 속도를 얼마나 더 빠르게 하느냐. 즉, 앞단에서 처음에 개발하면서도 QA 속도를 얼마나 더 빠르게 하느냐. 얼마만큼 이러한 버그를 발견하고 그거를 빨리 처리해서 마지막에 드는 이런 결함 발견 비용하고 처리 비용을 줄이냐가 가장 큰 핵심이고요. 이거를 보통 뭐 레프트 시프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해결책은 이런 QA 가능을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왼쪽으로 당겨서 즉 레프트 시핑이라고 하고 시프트 레프트라고 하는데 하서 얼마나 빠른 QA를 하는 거고 동시에 개발 말씀드렸듯이 이런 개발 과정에서 이런 QA 수행하는 걸 직접 매뉴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보여준 하나의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방법을 어떤 식으로 통해서 제공할 거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거버넌스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순진하게 아무리 DevOps고 우리 특별한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슈가 없다 이런 순진한 관점이 아니라 DevOps가 주기가 끝날 때 거버넌스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개발 주기에 맞춰서 너무 늦게 규정 준수나 보안 문제를 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중에 빨리 발견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보여주는 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어난 QA 상황에 비해서 조금 더 교활하게, 조금 더 영특하게 버그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모호한 어떤 개념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버그는 항상 관심해 둘게 항상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올바른 감력 값을 한다고 해서 버그는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항상 발생하는 버그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이러한 위험은 어떤 확률적인 겁니다. 발견하지 않으면 혹은 발생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지만 이거를 그런 발견과 발생을 최종 사용자, 즉 서비스 사용하는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앞단에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하나의 큰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회사가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게 하나의 크나큰 타격이 될수 있고요. 보통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시면 나중에 서비스가 오픈된 후에 보안 사고가 나서 해당 업체의 회사에 뭐 여러 가지 벌금형과 함께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중지하는 것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빨리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3법과 함께 사용자의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건지. 즉, 그거는 단순히 스토리지 영역뿐만 아니라 개발자들 관점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에서 어떠한 그러한 패스, 데이터의 패스나 관리 부분도 특히 취약성을 통해서 그거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막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DevOps가 바로 우리의 DevSecOps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게 또 거버넌스 QA처럼 취급하면 단순히 레프트 시프트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개발자의 속도를 놓치고 배포 리드 타임을 늘리는 것보다는 대신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QA 테스트를 최대한 자동화해서 개발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러한 QA 테스트 및 이러한 배포 주기를 빠르게 하자. 이게 바로 주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하나의 큰 중요한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대부랑 이러한 거버넌스를 동시에 자동화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맞추는 하나의 큰 프로젝트, 그런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자동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부분, 즉,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자동화 관점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은 이런 자동화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QA 테스트, 레프트 시프트를 위해서 이러한 QA 거버넌스를 앞으로 당기고 이러한 Q를 자동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 그리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드에서는 여러 가지 솔루션과 관련된 교육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가장 좋은 예는 레드햇이 이러한 관련된 DevOps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컬처나 혹은 이네블먼트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좀더 체계적인 혹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 수입을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모여서 이런 과정을 체험할 수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또한 어떤 여러 가지 교육 트레이닝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이러한 관련된 과정들에 대해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레드햇의 담당 영업자한테 전화를 주시면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레프트 시프팅된 거버넌스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이런 건 사실은 이론적일 수는 있지만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CI/CD에서 파이프라인에 어떤 형식의 거버넌스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빨주 노초 파란 보이스에 있어서 보통 이제 무지개 레인보우라고 얘기하는데 DevOps의 프로세스의 핵심인 것은 새로운 프로젝트 소프트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설명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성숙한 기업에서는 이러한 DevSecOps가
실제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새로운 기능 또는 프로젝트의 요구사항, 수집 단계에서 많은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해당 프로젝트의 규제, 예산 혹은 정책, 제안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서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문제는 데이터가 어느 오너십인가 혹은 실제로 개인 식별 정보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처리되는가, 아까 얘가 말씀드렸듯이 혹은 금융카드 데이터 혹은 보안 관련된 정보들을 잘 다루고 있는지. 우리는 국제표준 정보, 왜냐면 요즘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 업체를 통해서 서비스가 갖추게 되기 때문에 국제표준 정보인 ISO 27001을 잘 따르고 있는 것들도 판단을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걸 고려사항을 다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아키텍처에 대해서 어떤 거버넌스, 제약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거버넌스를 어떻게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안정성을 보장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를 줄일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온프레미스 형태와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일 때 어떤 식으로 같이 연동할 건지, 혹은 이 퍼블릭 클라우드 자체에다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지도, 그 다음에 이거를 내부에 있는 데이터와 같이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러한 데이터의 상황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들에 대한 각각에 대한 설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기능 개발 과정을 많이 지배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고 해당 개발 플랫폼이 어떤 것이 되는지도 미리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뭐 맞춤형 거버넌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원칙, 그 다음에 그걸 시행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해당 이상적인 플랫폼이 뭔가를 많이 하는데, 레드햇은 이러한 플랫폼에 대해서 오픈시프트 기반의,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를 베이스로 한 오픈시프트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만약에 하게 됩니다. 그럼 오픈시프트는 이러한 모든 거버넌스가 사실은 다 친화적으로 맞춰져서 제공을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위험, 즉 많이들 하는 이 인프라 자체 위험은 오픈시프트는 해당 플랫폼에 대해서 기본 기능을 다 추가하고 여러에 대해서 어떤 위험 탐지기나 예방 제어 기능 등을 같이 제공합니다. 또한 컨트롤 관련해서는 해당 쿠버네티스라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바운드리 역할 및 개발 비용, 즉 파스 프레임에서 어떤 동작을 다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개발 비용 및 모니터링, 기타 등등도 같이 제공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픈시프트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레드햇이 취약성 분석 및 보고를 통해서 관련된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등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레드햇이니까 일단 오픈시프트를 얘기했고요. 오픈시프트의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체적인 거버넌스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또한 오픈소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걸 활용하실 수 있다, 이런 것 또한 장점이 된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같은 제가 이러한 설명들에 대한 하나의 예고요. 네. 그리고 보통은 성장한 조직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프로세스를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들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자체적으로도 많은 프로세스를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기능 워크플로우를 정의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에 해당 각각의 테스트, QA라는 테스트를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각각 TS 진입하기엔 조건, 그 테스트, QA 테스트의 각각 스테이지를 종류에게 나온 조건들을 이미 다 구성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이 각각을 맞춰서 이미 가지고 계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오픈시프트랑 혹은 엔서블이라는 제품과 연동해서 이러한 QA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도 이미 가지고 계신다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이런 지뢰 같은 걸 통해서도 변경된 아이디를 기반으로도 분석 및 추적이 다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하나 워크플로우로 이미 가지고 계실 거고요. 이 워크플로우 자체에 대해서 저희 자동화된 툴을 통해서 이런 거를 서로 연동해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실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피드백을 받아서 새로 재개발 하거나 소스에 대한 보안 패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워크플로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는 모든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거버넌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해당 거버넌스라는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스테이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입력값이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 액션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겁니다. 얘가 버그인지 아닌지, 얘가 혹은 어떤 QA 테스트 일부를 테스트할 건지 안 한지,
혹은 어떤 위험 조치가 발견했냐면 위험 조치를 체액전 등이 다 된 거고요. 얘를 하고 마지막 이 스테이지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그 해당 액션들이 정확히 취해졌는지 악은 액션을 취하지 않고 단순히 노티파이를 통해서 롤백한지도 대해서도 각각에 대해서 설정 구성이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 같이 여러 가지 많은 방법 등들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사실은 이 해당 각각의 개발 관점이니까 개발된 코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보안 취약성과 함께 검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코드에서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같은 걸 알아보는 뭐 소나큐브 등 이런 정적 분석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나 그보다는 좀 더 정교하고 보안 관련된 규정 점수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개방형 전체 에이저들이든지 시스디그의 인라인 이미지 스캐너라든지 혹은 저희 레디에서 제공하는 키하고 클레이어 그다음에 어드밴스 클러스터 매니지먼트라는 레디의 ACM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해당 로컬 클러스터만 아니라 모든 각각의 개발 CI/CD 단계를 갖고 있는 파스 플랫폼 환경도 한꺼번에 규정 준수를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동화된 단계를 통해서 각각의 변경된 아이디를 추적하고 그를 통해서 서로 간의 워크플로우와 이런 체인지를 통해서 각각의 단계를 검사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자동화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같이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그 해당 CI/CD를 통해서 QA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자동화 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저희 뭐 설명을 드렸지만 레드의 오픈시프트, 엔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출시한 레드의 어드밴스 클러스 메인을 통해서 각각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도구들을 연합해서 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데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 및 해당 설명을 달고 간단한 교육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교육 중에는 당연히 유료도 있지만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교육이 있으시니까 실제로 신청해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플랫폼들, 솔루션들을 간단히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원하시면 여러 가지 또 들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제공되니까 그것도 담당 세일즈 통해서 연락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태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런 게 결국은 CI/CD를 통해서 지속적인 배포를 형성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를 통해서 즉 개발 속도는 개발 속도로 유지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QA를 앞단부터 레프트 시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워크플로우가 이러한 CI 체인하고 긴밀하게 통합되면 여러 가지 많은 예방적인 거버넌스가 간단해진다. 이를 또한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예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에 해당 DevOps 시작할 때 입력 부분도 조금씩 계속 수정해서 나중에 마지막 후반부에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당겨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에 한 대표적인 예가 GitOps랑 Argo CD 등을 저희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변경사항을 계속 추적해서 버전 컨트롤도 같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하나의 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보통 거버넌스 세계에서는 뭐 감사 및 규정 점수 이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데브세크 원칙을 따르고 혹은 변경 불가능한 것들을 항상 기록하는 여러 가지 그라페스 같은 도구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감사 등 오디시라고 얘기하는데 보고서를 이렇게 쌓아서 인 상태에서 계속 같이 보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런 제가 설명드린 슬라이드 대부분 레드의 뭐 여러 가지 혁신 사무소에서 한 명이 같이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제가 만든 자료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게 하나의 컨셉츄얼한 개념이고 하나의 그 예를 설명드린 거고 회사 각자만의 어떤 DevOps를 하는 데서의 보안 규정, QA 과정은 다 각자 가져가실 수 있고요. 대신에 좀 더 쉽게 혹은 좀 더 표준적인 걸 원하시면 레드 제품과도 연동해서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게 정답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규정 준수 감사의 실제 목적은 어느 정도 개발을 빨리 하면서 그에 대한 위험에 대한 감지를 미리 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같이 있고요.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면 저희 담당 영업이나 파트너사가 같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약
38분, 40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예, 저희 담당 영업분들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